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띠로리. 네, 띠로리. 이 소식을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깁슨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부활의 신호탄을 굉장히 크게 날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깁슨 다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깁슨이 망하는구나. 이게 어떤 팬더와 기타의 세계관을 진짜 오랫동안 양분해왔던 굴지의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몰락하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역시나 예, 이게 뭔가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죽을래야 맘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브랜드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새로운 CEO가 오면서 이제 깁슨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 활로를 굉장히 잘 찾은 것 같다. 왜냐면 이번에 올해도 보면은 트레디셔널은 훨씬 더 트레디셔널하게 예. 그리고 스탠다드도 보면은 좀 의미 있게 딥스위치가 이번에 예. 꽤 의미가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자기만의 사운드는 그 이전에 있죠. 했던 뻘짓들과는 차별화되는 예. 아 이건 의미 있다. 예. 이거는 야 이거 괜찮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든 스탠다드 되게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깁슨에서 야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제정신인 사람들이 좀 있긴 있나 보다 뭐 이런 이런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아예 그런 뭐랄까 열망들을 모아 모아서 제대로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CEO는 처음 깁슨에 들어왔을 때부터 결국에 보면은 이 시간만을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네, 준비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깁슨의 새 CEO는 누구냐? 바로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 501. 네, 그렇습니다. 바지 사장, 리바이스 사장님. 네, 리바이스 사장님. 네. 그래서 예전 리바이스 CEO였었는데 뭐 실제로 진짜 정말 우리가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그런 바지 사장이 아니고 예. 바지 업체의 사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CEO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런 CEO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제임스 컬라이라는 컬라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소개를 할 때 나는 현대의 우주의 마법사다, The Modern Day Wizard of Oz 이렇게 본인을 얘기할 정도로 뭐 약간 경영 쪽에 있어서는 발군의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CEO인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깁슨에 들어오면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 아 깁슨 팬들한테 드디어 깁슨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왔구나 라는 걸 딱 알려줬던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이젠 다시 리미티드로 장난치지 않겠다. 얼마나 속이 시원한 얘기입니까 이게. 다시 리미티드로 장난치지 않겠다. 현재 깁슨 팬들은 클래식을 원한다. 히스토릭에 집중해서 오리지널 팬들이 원하는 클래식의 그런 제대로 된 기타들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차세대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모던의 기술을 적용한 라인을 따로 나눠서 만들어낼 그렇죠, 그렇죠. 것이다. 결국에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했었던 미국의 넘버원, 세계의 넘버원 기타 브랜드의 자리로 우린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얼마나 깁슨의 오랜 팬들에게는 진짜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그런 멘트였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헨리 시절에 좀 말아먹었던 것들을 이 사람이 뭐 대부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그런 코멘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2019년 4월 29일을 기해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커스텀 컬렉션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라인업을 계속해서 재정비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은 여러분들 그 팬더가 이제 라인업 정리를 하면서 5, 7, 5, 6, 5, 4 뭐 이런 걸 이렇게 딱 특정 연도. 스페시픽 예, 연도가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오리지널로 아메리칸 오리지널 아니 아메리칸 저기 커스텀샵으로 다 보냈어요. 예, 뭐. 커스텀샵으로 다 보내고 그것들을 50년대의 특징을 모아서 60년대의 특징을 모아서 해갖고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해서 예, 아메리칸 오리지널 라인으로 50s 오리지널 60s 네 그런 식으로 10년 주기로 이제 데케이드를 묶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의 그 좀 뭐랄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스펙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통합을 시키고 되게 깔끔하게 빈티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 정리를 한번 네. 했었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오리지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레스폴 199 뭐 레스폴 스탠다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지금 오리지널 모던 커스텀 중에 커스텀으로 갔다 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라인들은 아직까지 어떤 모델들이 추가로 들어올지는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라인업이 있는 중이에요. 네.
정비되고 있는 중이고요. 오리지널 모델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레스폴 50년대, 네, 50s, 그리고 60s, 그리고 레스폴 스페셜 인 TV 옐로우. 그리고 아, 레스폴 원래 있었으니까. 토바코 버스트. 네, 그리고 원래 있었으니까. SG61 스탠다드, 그리고 스페셜 주니어까지 아. 원래 있었던 모델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리미티드나 뭐 이런 것들로 장난친 모델이 아닌 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모델들을 되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 레스폴은 10년 주기로 묶었다. 네, 이렇게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그리고 ES-335 뭐 ES-335 피겨든 네. ES-335 다 원래 있었던 네. 거죠. 다. 파이어버드 플라잉 브이 익스플로러 그리고 J45 허밍버드 J200까지 네. 어쿠스틱 라인들까지도 원래 있었던 라인들 전부 다 오리지널로 모았어요. 그다음에 모던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 레스폴 모던, SG 모던, 모던. 아예 모던 스펙으로 정리한 것들과 그리고 레스폴 스튜디오, 아. 트리뷰트, ES-335 모던, 네. 그리고 ES-235 뭐 새로 네, 나온 뭐.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던 스펙으로 아예 정리한 옛날에 없었던 것들, 옛날에 없었던 거 네. 스펙 정리한 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은 1959 레스폴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 딱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일단 시작은 해놨고 라인 정비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몇 년도 거냐? 몇 년도 거냐? 이게 그리고 몇 년도 거가 연도가 달린 그냥 일반 모델도 있고 연도가 달린 뭐 커스텀샵도 있고 막 헷갈렸었잖아요. 뭐. 네. 그리고 이게 스펙이 진짜 그 옛날 스펙 그대로이기는 한가? 근데 이제 레스폴 스탠다드 50스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레스폴 50년대 그 스펙 그대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회귀했다. 회귀하는 그런 노선을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탠다드가 출시가 당분간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트레디셔널은 트레디셔널대로 네. 뭐 나오는데 스탠다드가 이제 좀 뭐 없이 네. 뭐 모던으로 이제 아마 좀 정리를 하지 않을까. 네, 요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렇게 좋다. 오리지널 컬렉션, 모던 컬렉션, 커스텀 컬렉션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오리지널 컬렉션 3개와 커스텀 모던 컬렉션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오호. 첫 시간에 50s, 다음 시간에 60s, 그 다음에 SG 스탠다드 61, 전부 다 여기까지 오리지널 컬렉션이죠. 네.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에서는 SG 스탠다드, SG 스탠다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도록 여기까지는 오리지널이었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할 깁슨 USA 레스폴 스탠다드 50s 과연 얼마나 50년대 그런 느낌으로 제대로 회귀를 했는지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스펙이 이번에 나온 2019년도 트레디셔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 가격도 그렇고요. 맞네. 네. 그럼 그대로 그거를 스탠다드 50s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리를 네. 한 거죠. 네, 362만원의 건속가에 326만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그리고 전장 99cm, 무게 4.31로 네, 무게도 너무 고증한 거 아닙니까? 무게 같은 거 조금 덜 고증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두께 50mm, 12mm 뒤뚤레 80mm로 진짜 과격하고 뻔뻔한 스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탑은 메이플,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내게는 마호가니 빈티지 50s,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이고요. 너트 너비는 43.05mm, 지판 로즈우드, 네, 지판 공률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넥 브릿지에 각각 버스트 버커 1, 2, 네, 투 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핸드 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ABR1, 튜너매틱, 알루미늄 스탑바. 정말 뭐랄까 줄줄줄줄줄 읊을 수 있는 네. 단 하나의 위화감도 없는 네. 그냥 그 스펙 그대로 그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사운드는 어떨지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지금 팬더 트윈리볼브 클린톤인데 네. 오우.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지금 출시되자마자 완전 호평 받으면서 네, 네. 이미 탑셀러로 네. 찍었다고 해요. 좋다. 마샬 마샬 클린턴. 호. 오호. 쫀득쫀득하네요. 자, 팬더의 레드락.
굿. 소리 좋네요. 아주 반가운 소리가 납니다. 정말 50s 딱 그런 느낌. 예. 정돈된 50s 느낌이에요. 좋다. 트레디셔널하고 닮아 있네요. 닮아 있고 이 트레디셔널하고 닮아 있는 이 사운드가 레스폴 스탠다드 50s가 됐다라는 이 라인업 정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뭐 트레디셔널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나면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런 건 아닌데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이 레스폴 스탠다드 50s라는 이름으로 그 사운드가 정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이 갈피로 못 잡는 깁슨의 느낌이 아니고 이게 깁슨의 라인업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대표 모델로서 스탠다드 50s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가움을 여러분들이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2019 레스폴 스탠다드가 복잡하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딥스위치 사랑이든 증오든 기포는 지겠구나. 8점은 8.0 받았고요. 트레디셔널 네. 트레디셔널 2019 트레디셔널이 할인가도 거의 비슷해요. 326만원이고요 트레디셔널 332만원이었고요 사장님 5다 더 때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19금 레스폴 막 이렇게 네. 해서 9.0, 8.5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안정감 있게 하나의 정리된 스펙으로 스탠다드 50s라는 이름으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메이킹 클린톤 네. USA라고 굳이 안 써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게 오늘 이 사건을 바로 미제 사건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빈티지한 성향으로 준비해 봤고요. 아주 반가운 소리를 아주 잘 정돈된 라인업으로 들으니까 그냥 뭔가 기분이 깔끔하네요. 우와, 네. 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JC 사장님. JC 사장님. 제임스 컬라이. 네. 아주 좋아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하주평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네. 바지 사장 화이팅.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아주 잘하시고 있어요. 사장님 좀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좀 계속 좀 계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타도 솔직히 패션입니다. 네. 네. 리바이스 청바지를 갑자기 막 스판덱스로 만들고 이러면 안 팔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죽 가방 기가 막힙니다. 네. 리바이스 해줬던 것처럼 네. 리깁슨. 리깁슨.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으로 행복 화이팅 하겠습니다. 레스폴 뭐 깁슨 팬들에게는 그냥 진짜 호재가 아닐까 네, 생각이 됩니다. 326만 원의 가격이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99.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트레디셔널에 비해서 퀄리티가 더 뛰어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잘 정비가 된 어떤 헤드라이너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0입니다. 과연 60년대 레스폴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되어 있을지 뭐, 오고 보니까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보단 넥은 좀 가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이게 너무 빈티지하지 않고 약간 모던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스펙들도 저희가 다이렉트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50이랑. 네. 그리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50은 드디어 이렇게 될 네. 거고 60은 이렇게 네.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난... 옛날 거는 짐작이 안 되죠. 옛날 거는 뭐 장난질이 너무 심했죠. 네. 뭐 만드는 사람도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깁슨이 살아나려나 네. 봅니다. 네, 깁슨의 생존을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6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깁슨 타임스다, 여러분. 예.